칫솔, 신발, 속옷, 면도기, 생리대, 생리대. 왜 쓰레기통 안 비우냐고! 내가 어제 화장실 청소 안 했지! 그만 때려! 나 화장실 청소했다고! 다 비웠다고! 뻥치지 마! 희비 누나라고! 희비 누나 같은 소리! 생선 변화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. 네, 딴 거 틀어봐. 아, 왜? 형 웹툰 보고 있잖아. 눈이 두 개잖아. 나도 눈 두 개거든. 돼지같이 배가 나왔어. 그 변화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. 자기야, 더 사다 줄까? 집 앞에 와플 가게 생겼던데. 살 더 찌라고? 이제 이것만 먹고 그만 먹을 거야. 내가 무슨 돼지 새끼인 줄 알아? 그래 이 새끼야, 왜 자꾸 더 먹으래? 몸집도 작은 애한테. 집안에서 배울 수 있어. 동생은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한다. 족발 먹자. 난 족발 싫은데. 상희는 뭐 먹고 싶은데? 저는 치킨. 난 족발 먹고 싶은데. 왜 물어본 건가 싶지만 족발 먹죠 뭐. 난 피자도 괜찮아.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. 아,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. 상희는 치킨, 난 피자, 자기는 족발이 먹고 싶으니까 이 세 가지는 빼고 정하는 게 어때? 공평하게. 뭔 소린가 싶지만 좋은 생각이네. 생존 본능이란 이런 거다. 자기야, 아구찜 사왔. 자기야,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그냥 난 여기 얹혀 살면서 자기한테도 상희한테도 피해만 주는 것 같고 나는 뭘까? 집에 돈만 많지 죽어도 회사에 가서 대장놀이 하는 거 싫은데 너무 우울하다. 괜찮아. 자기도 언젠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. 정 안 되면 프로게이머 준비하면 되지. 자기 게임 잘하니까. 새채미 페이커도 이길 수 있는 우희비. 다녀왔습니다. 상아, 잠깐 일로 와볼래? 왜요? 어제 일은 미안했어. 누나, 아니 이렇게 자꾸 선물을 이런 거 진짜 감사합니다. 퇴근했다. 진짜 이것 때문에 참는다 이윤. 우와 대박. 우와 오늘도 현재는 평화롭다.
그거야. 잘 쓸게요, 누나.